안녕하십니까. 해남농부 남재TV입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하늘이 깨끗하니 아주 오늘 날씨가 더울 것 같네요. 오늘은 이 농수관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이 농수관 연결할 때 이 밸브를 잘못 연결을 하다 보니까 물이 이제 새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주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댓글로 문의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. 이제 농수관을 연결할 때 이게 잘못 밸브를 연결하면 이게 이제 물이 새 가지고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이 간단하게 이 연결 밸브, 이걸 연결하는 방법, 물이 안 새게 잘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묘목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, 미니 스프링클러입니다. 미니 스프링클러 설치해가지고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전체에 골고루 잘 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농수관 연결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 물이 새지 않고 잘 연결할 수 있는 방법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 농수관 연결하는 방법,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게 연결관이거든요. 연결관. 이거는 이제 연질 호스인데 농수관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연질 호스 20mm 관입니다.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걸 연결했을 때 잘못 연결하면 여기서 물이 샌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방법,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고무링을 연결할 때 잘못 연결하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고무링을 어떻게 잘 끼우느냐, 이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거를 이렇게 늘어보면 부속품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게 나옵니다. 이게 홀더라고 하는데 하얀색 홀더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커플링. 예, 검정색 커플링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무링이 나옵니다. 이 고무링을 호스에 잘 끼워야만이 물이 새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 끼우는데 호스에 먼저 이제 이거를 끼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얀색의 홀더를 여기다 끼워줍니다. 이렇게. 하얀색 홀더를 잘 끼워주면 되고요. 그냥 끼우고, 여기 끼울 때이 바깥쪽으로 이 두꺼운 부분, 요철이 있는 부분이 와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정색 커플링, 이 커플링을 이 홀더 다음에 이렇게 끼워줍니다. 이 두꺼운 부분, 이 벌렁 나온 부분이 이 홀더 두꺼운 부분하고 같이 마주치도록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고, 다음에 이제 이 고무링이 가장 중요합니다. 보통 우리가 고무링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. 이렇게 넣으면 물이 여기서 셀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, 가장 중요한 이 고무링을 이런 식으로 이 호스 위로 이렇게 올려서 끼워줘야 됩니다. 끼워가지고, 끼워서 이제 이거를, 밸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되죠. 딱 되면, 이제 이렇게 밸브, 뚜껑을 이렇게 조여줍니다. 이렇게 꽉 적당하게 이제 조여주면 물이 절대 새지 않습니다. 물이 절대 새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무링을 어떻게
끼우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하다. 고무링만 잘, 아까 방법대로 이 호스 위로 올려가지고 잘 끼워주면 뭐 절대 물이 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억해 두셨다가 연결 밸브 연결할 때 활용하시면, 기억하시면 절대 물이 새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.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전에 한번 영상에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댓글로 이런 새는 경우에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이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이걸 보여드린 것입니다.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